장순영 TV 장순영입니다. 여기 헤밍웨이의 카페 펜션 나와가지고 그 돌산태교의 야경을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구독해 주세요. 아 지금 말해주세요. 여수 밤바다죠. 여수 밤바다 돌산대교입니다. 저 건너가 돌산공원입니다. 네. 저기 보이는 것이 거북선대교입니다. 아 저기? 앞에 보이는 것이 섬이 장군도입니다. 네. 여기는 헤밍웨이 옥상입니다. 아 네. 헤밍웨이 옥상 예쁘죠? 네. 이거 인테리어를 이 집 사위가 했는데 네. 아마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했던 모양이에요. 연필이 이렇게 많아요. 좀. 연필 맞죠? 그래서 사위가 되어서 연필을 이렇게 많이 깎았네요. 여기가 이게 궁전의 집이고 저기가 너 말해봐 말해봐. 아니 다했어 다했어 이제. 여기 건너 보이는 곳이 저기가 저기 보이는 저 건물이 진난관이에요. 그 앞에가 이순신 광장이고 이 앞에가 낭만포차 옛날 거리에서 호텔들이 있죠. 이게 카페가 있고 저희 아파트가 한신 아파트인데 조금 그래요. 여기 설명 제대로 해봐요. 다 했어요 이제. 앞에 바다가 너무너무 좋은데 여기 여트 타고 지나가면 너무 좋아요. 저기 팔각정리가 있던데. 아니 옥상 같은 데. 아 여기 옥상이 더 좋더라고요. 예, 예. 진짜? 네. 돌산대교. 돌산대교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수 돌산대교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 안내하시는 연결된, 분이 너무 친절하십니다. 낙킹하고 연결된 노인네가 돼 있어. 돌산대교는 수리를 해가지고 11월 31일까지 12월 1일부터 새로 개통했어요. 12월 1일부터요? 예. 12월 1일부터 새로 예 새로 만들어서 개통으로 사서 한번 12월 1일부터 개통한 돌산대교를 지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런데 없어도 돈을 델로만 잡으면 되잖아요. 다 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차 내세요. 네 여기 다문화 사람이 많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여기 어디예요? 여기 똑같이 돌산이에요. 돌산에. 돌산이 아까 크다랬지. 엄청 큰일이 진짜. 돌산이 엄청 큰 섬이야. 너무 난개발을 해서 지금. 내일 또 시간 있으면 구경 시켜줬으면 좋겠구나. 네, 구경 시켜주세요. 휴양이라는 가면 정말 보기도 좋아요. 네. 그쪽 왼쪽에 있는 저런 불빛으로 밤에 딱 돼 있으면 진짜. 벌짝이었는데 이게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아, 이렇게 바뀌거든요. 근데 예. 오늘 전혀 안 바뀌네. 그냥 안 바뀔까요? 어머 오늘은 돈이 없는지 그냥 공무원 태그였나 봐요. 아 유일이구나. 오늘은 뭐 골드 타임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안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게 장군도. 와 저기 도로가 뭐예요? 저기 앞에? 이게 장군. 돌산대교에? 돌산대교 건너서 이게 장군도. 저기 못 들어가는 거죠? 네, 섬 아까 그거 타고 들어가요. 아, 페리 네, 페리 같은 거. 그 돈 주고 가야 돼요? 도선 있어요, 도선. 도선. 네, 도선 있습니다. 왜 타고 가면 안 될까 지금? 지금 느려가지고 물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선장님 집에 갔어요. 건너 거기에 네. 그 정말 락킹을 이해하려면 바다를 이해해야 돼요. 건너 저기 네. 예, 장군도에 네. 가로등이 계속 바뀌죠. 계속 여기서 그렇게 바뀌었어요. 장군도에 장군도 지금 갈 수 없어요? 장군도 갈 수 없어요? 갈 수 없어요. 갈 수 없어요. 물에 헤엄치면 갈 수 있어요. 헤엄치면 여기 일본 사람들 나 그러다 죽어요.
왜 그러세요? 아니 진출에 가요. 가고 싶어요 장군도. 장군이 되고 싶어요? 장군 되려면 폰대다가 쉬셔야 돼요. 장군도 가시면 횟집으로 가면 됩니다. 아까 갔다 왔어요. 와 진짜 마지막에 예, 여기도 돌산인데요. 식당을 듣고 가는 건 아니겠죠 예. 저희는? 낭만포차 건너편이에요. 돌산. 아, 포차 건너편이에요. 아, 예. 요 가로등이 재밌죠? 그런데 가로등이 색깔이 변할 거예요 조금씩. 아니 부산에 네. 광안리 이런 데랑은 차원이 틀린 거 같은데요? 그건 이제 바꾼다 바꾼다. 어미점이 멋있지. 가로등이 어떻게 변해요? 폭우를 아름답게 색깔이 변해 색깔이 여기서 앞바다 하는지 알겠어요. 색깔이 어떻게 변해요? 색깔이요? 다른 색깔로 변해요? 지금 변해요? 좀 이따 변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시간마다 타임 바뀌는 것이 조금씩 조금씩 달라서 설정을 다르게 하더라고요. 좋겠다. 펜션이 엄청 좋았네요. 좀 마치 누란 거 그런 것 같아. 저 언덕에 저기 자기는 이제 펜션이나 펜션이 아니야. 다 집이에요 집. 카페 저렇게 예 카페도 있어요. 호텔도 있고 카페도 있어요. 저 아파트가 약간 아쉽다. 그건 예전에 내가 저거 나킹 감사 나킹 야 진짜 여기가 태교 아니에요? 아 돌산 대교 에라디야 에라디야 저 이제 다리를 딱 건너면 우리가 다 왔어. 헤밍웨이로 다 하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헤밍웨이. 헤밍웨이. 아, 저희가 헤밍웨이. 그렇죠, 그렇죠. 궁전. 어릴 때 궁전. 어릴 때 궁전. 가운데 여기 버린 게 헤밍웨이. 돌산대교. 자, 이 앞에 가서 이거. 이거 불게 되는 거. 아, 저희가 정도예요. 골프장 다 지금 가면 이제 될게. 밑에 여기가. 그 크루조 미남 크루조 미남 크루조 예 미남 크루조 좋지 저기 아까 장문도 이제 예쁘죠 여름에는 저기 한번 돌면 좋아 어우 기타가 있어 좋지 야 이 장면이 가이드 춥단다 가자 야 세가장 춥단다 가자 아이코 그 다음에 돌산에 아까 그 뭔 절이었지 우리? 향이람 향이람부터 시작해서 유명한 게 많아 있고, 돌산 해수욕장도 유명한 데가 많고 와서 딱 여름에 돌산에 딱 자리 잡고 있어 내려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내려서 오빠 왜 그래? 예, 저기가 여수 밤바다의 낭만포차 옛날 그 거리입니다. 예쁘죠? 예. 예. 너무 오른쪽 왼쪽 여기가 사우나. 그리고 이제 이 어시장이라고 해서 고기 시장입니다. 저기 밑에 사우나도 있고 수산 시장도 있고 이쪽이 그거 가운데 파란 곳이 예수 그 여객선 터미널 그렇게 됩니다. 저기 가운데 불빛 저기 대단히 밝은 듯이 저기가 카페 그때 옆에 큰 건물 저기가 보이는 곳이 진단관 그 뒤에가 예수 공고 그렇습니다. 여기가 현재 어디 여기 어디 돌산공원 아 돌산공원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기는 어때요? 지금부터 돌산공원으로 갑니다. 네. 땅을 갔어 뷰를 와 왼쪽으로 보면 대경도 뷰가 보이고요. 오. 경도 와 경도 갈라 배 타고 해야 되지 않아?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다리가 아 경도 가죠? 와 현주 박현주가 다리를 넣을 것 같습니다. 박현주 미래세 미래세 하고 있는데 예. 걔는 참 힘들어요. 고마워요. 고마운 사람이에요. 아
여수는 봄이 오면 여기 전부가 벚꽃이야. 여수에서 이 노래를 들을 수 전부 벚꽃이야. 여수 밤에 웬일인가. 여수 다시 만들어도 좋겠다 했는데 진짜 여수 밤에 이 노래를 들을 줄. 와 진짜 아, 여수 밤에 여러분들이 지금 힘드니까 사장님만 힘드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우리도 힘들어요. 그래서 드라이브 코스로만 가겠습니다. 아 너무 좋다. 여기 조명이 전부 다 네. 세일입니다. 오~ 세일 모양이죠? 네, 세일 모양이네. 다 오~ 오~ 설명이 안 해주면 봐도 모르더라고요. 세일하면 에이, 네 하는데 몰라. 50% 세일인 줄 알더라고요. 할인요, 할인. 야, 할인. 디스카운트. 야, 디스카운트 잘 만들었네. 여수 할인. 여러분, 이쪽으로 나가면 나는데 여기는. 네. 밤바다를 호깅할 수 있는 이쪽으로 아~ 오면 드라이브 코스로 이렇게 오빠 나 지렸어. 조금 멍해졌습니다. 진짜 좋다. 야 잠깐 내리겠습니다. 여기 어디? 잠깐 여기 돌산공원입니다. 돌산공원이야? 잠깐만 뒤에 차가 오니까 뒤에 차 오니까 뒤에 차 옵니다. 술 먹으면 연기가 여기 세우겠습니다. 네. 여수 밤바다. 아, 여수. 오른쪽으로 보세요. 네. 여수가 28만 도시에 여수에. 기사님이 너무 훌륭하십니다. 말 못하게 마스크 막아놨어요. 멋지다. 아, 진짜. 네. 여수 28만 도시에서 돌산대과세가 생겨서 여기 철탑 뭐예요? 여기 돌산공원이에요. 돌산공원이에요. 아 우리 대리기사님 오늘 정말 서비스 너무 좋아요. 조금 이따 팁을 10만원 얹어드려요. 배 터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저희 아파트 단지 들었었죠? 네. 엑스포, 이사님, 저희가 뭐 평당 1000 넘는 그런. 네, 그렇죠, 그런... 여기 좀. 수임이가 여기다 하나 했을 것 같은데. 죄송한데, 저희 뭐. 오른쪽이. 오른쪽이 엑스포 장입니다. 여기가 이제 문, 제 3문. 수임이. 2문. 1문, 2문, 3문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새롭게 로타리가 앞에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기 여러분이 그 트럭 가고 싶었던 돌산. 네. 돌산 4개월을 이제 가겠습니다. 딱 가면서 이제 이제 알아서 챙겨주시고 우리 가이드. 아까 배추 차 먹은 데서 마지막 또 다시 한잔 먹고 네. 여기는 완전 비싸니까 팁을 많이 주셨어요. 비싸니까에서 유턴해서 다시 유탑 쪽으로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가 엑스포 뭐 그다음 기차역. 근데 여수는 대리 이사가 참나 친절하다. 사장님 나빠요. 여기 어디예요? 여기 저희 뭐 러브호텔입니다. 야 여기가 이제 엑스포고 소로캄 오동도 들어갔는데 오동도 있고 그다음에 호텔들 여기 아무것도 없어. 여기 호텔들 다 이제 다 여기가 그 아까 뭐야 케이블카 올라가는 타는데 베네치아 유탑 호텔 여 유탑 여 유탑도 요것들 진짜 옛날 거지들 했다 성공해서 그래서 나 건설 쪽으로 앞으로 계속 갈게요. 네. 나한테 빌붙지 마. 농담 이야기고. 여기가 낭만 포차. 네, 낭만 포차. 낭만이 아주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낭만 포차입니다. 그 설명한 누구세요? 저는요. 네, 저희 뭐 시정 잡배입니다. 3월 품은 여수 포차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운데 이거. 이거 좀 꺼주세요. 영상으로 춤을 춰야 돼.
영상이니까 움직이 싫은데. 아, 네. 자유롭게. 아, 예. 야. 그럴 수 있어. 네, 감사합니다. 오늘 행복한 커플입니다. 감사합니다. 참 좋다. 너와 함께한 여수 밤바다. 아, 여수 낭만포트에 오신 분을 한번 인터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주 오셨어요? 베트남 선 어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인도네시아 이주민이에요. 여기는 누구세요? 네, 저기는요, 태국에서 왔어요. 태국. 베트남에서 온 제 동기고요. 저기는 중국에서 온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네. 중국 사람. 여기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거기 한 마리 드릴게요. 설명해 주세요. 네. 여기를 낭만포트를 좀 설명해 주세요. 고기를 한 마리 잡고 여기 와서 문어도 한 마리 잡고 네. 이걸 전부 다 여기서 요리를 하는 것 같아요. 낭만포트는 이제 설명을 네. 좀 제대로 해주세요. 아, 저기 하늘에 저기 뭐죠? 아, 아 저게 아, 여수 케이블카입니다. 아. 자산공원에서 저기 건너 돌산공원까지 가는 밤에까지 하나 봐요? 밤 9시까지. 아 그렇구나. 근데 오늘 네. 원래 여기는 사람이 가득 차는데 오늘 코로나 1.5 이상 되고 특별히 또 서울에도 더 많은 내용이 있다 보니까 손님이 지금 전혀 없네요. 아 저기 위에는 뭐예요? 저기 아 저기 불빛? 네. 네. 저기가 자산공원입니다. 여수에 네. 네, 가장 그 제일 먼저 생긴 공원이고 자성? 불글자매산 자매 자산 내산 아 자산공원 예 불굴자 내산 흙이 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술을 한잔 마셨는데 아 그렇죠. 네. 이렇게 전부 사진 하나 찍어주세요. 네네네네 중국 사람 베트남 사람 다 와서 네네네네 여기 누구예요? 저 사람 필리핀 사람이죠? 필리핀 빨리 오세요. 여기 너무 아니 이쪽으로 서세요. 이쪽으로 광국사 예. 시애들 네 시애틀에서 왔어요? 네. 전 그 글로벌한 그 네. 네. 모임이시군요. 시애틀 경포에 네. 한국말을 몰라서 미안해요. 그렇지만 연세대학교 왔어요. 연세대학교 한국을 너무 사랑해요. 아 그래요? 옷을 아니 근데 여기 옷을 훔쳐 입었어요. 아 예 하나 둘 셋 여기 동영상입니다. 주민들이 우리 교본지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이제 또 한국말로 세주볼러 갈 거예요. 네네. 술발러 가요. 네, 네. 아, 술발러. 네. 아, 아니, 자 여기서 정순영 TV 화이팅 해줘. 자 정순영 TV 화이팅. 네. 아우 시애틀 가서 네. 신나요? 맛있어요. 여수 낭만포차 여기 거북선 대교 아래 여수 낭만포차에 왔습니다. 이쪽으로 이전했네요. 거분도 숙이네 동고지 초도삼리 방풍소년단 별밤법자 낭만 밤바다 밤바다 낭만포인트 거북선 대교지 동백꽃 필 무렵 낭만포차 까말리아 달빛 낭만포차 섬을 품은 여수 백야등대 즐기는 자가 1인자 여수의 밤 와 있습니다. 여기 여수의 낭만포차였습니다. 낭만포차가 이쪽에 그 거북선 대교 아래로 이전했습니다. 여기 언제부터 이쪽으로 이전했어요? 낭만포차가? 아 그래요? 네. 여기가 라면 먹으면서 배 타는 곳. 네. 내란 여기 터미널. 개평 없이. 개평 없이. 아, 터미널. 여기가 이제 어시장. 막고 치는 게 맞고. 어시장. 여수 어시장. 크네.
김치. 시장에 가서 뭐 건어물도 많고 닭김치도 참 그렇죠. 어 진짜 홍 회장님 진짜 완전 유튜버 같으세요 진짜. 네 유튜버예요. 성실한 유튜버세요. 네. 여우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나 힘들어요 정말. 저기 이 앞에 분 여자분 누구세요? 정순영 TV의 정순영 대표입니다. 네. 여기가 이제 네. 요즘 여기 방송국이 너무 많아요. 주차장. 주차장. 여기서 주차장. 터미널 주차장이죠. 지금 술 취했어요. 방송국 사장이 저렇게 술 취하고 방송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TV예요. 음주 방송입니다. 아, 네, 괜찮아요. 예. 맘대로 TV예요. 이 앞에 보이는 이 조형물이 네. 용이에요. 용이 받으러 가는 거예요. 비늘 보이죠? 비늘. 아, 비늘이에요. 여기 거북선, 여기 거북선, 그 이순신 광장. 이순신 광장. 이게 거북선이에요. 네. 용이 방에 받으러 가죠? 용이 바다로 나가고는 형상이에요. 네. 이게 원래 있었어요? 예. 원래 있는 게 아니고 만들었죠? 원래. 아, TV 사장이 그걸 모르면 되겠어요? 몰라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막 그 마음대로 계산했어요. 여기서부터 나 정말 불안해 죽겠어요. 옆에서 장기수 장기증 계속 나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나 당뇨도 있고 근데 아이 문전열 드릴게요. 문전열 드릴게요. 장기증 계속해요. 장기증 계속 나 이러면서 그 옛날에 여기가 지금 그 네. 낭만포차 거리인데 여기서부터 왼쪽에 여기서부터 낭만포차 여기, 거리예요. 여기 낭만포차 오른쪽에 있죠.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거리라고 해요. 옛날 낭만포차 거리였습니다. 맞아요. 네. 여기 낭만포차 낭만포차 보이예요. 거리 아니라. 낭만포차 여기서 예. 낭만포차 하나 잡으려면 좀 기다렸던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예, 뭐 지금은 옮겨가 버렸어. 어디로 옮겨갔어요? 지금 앞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러면 갔었어요. 지금 낭만포차로 낭만포차로 가는 거죠? 다 쫓아냈어요. 옛날 그때가 재밌었지. 그때는 여기가 아스팔트가 안 보였어요. 계속 여기서 라이브 막 하고 사람 때문에 아스팔트가 안 보였어요. 그때는 여기에 낭만포차 거리였는데 완전 사람이 불금에 수능 끝났어요. 끝장 나야 되는데 이제. 여기 그 오늘 불금인데 사람이 안 다니는 불금이에요. 불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전에 왔을 때는 줄 서서 기다려던 포차가 즐비에 있었던 곳인데 지금은 낭만포차가 그 사람이 없어요. 진도대교 밑으로 가 아니 뭐지? 진도대교가 아니에요. 가만있어 미안해요. 거북선대교 밑으로 거북선대교 밑으로 갔는데 그래도 지금 이쪽이 너무너무 사람이 없어요. 너무너무 사람이 없어요. 아우 저희 인도네시아 사람들 정말 힘들어요. 아 제가 다문화. 여기 코로나19에 사장님 나빠요. 야 이거 아빠 사장님 나빠요. 정말 나빠요. 노동운동 해야 돼요. 진짜 누구 나라로 가세요? 아주 환산하네. 없구만 차가 아예 사람이 아예 없구만. 지금 불금인데. 지금 낭만포차로 가는 길이에요? 예, 앞에 저기 거북선 그 거북선 패션인데가 낭만포차 그. 아, 이 다리가 뭐예요? 거북선 대교입니다. 아 이쪽이 거북선 대교구나. 여기가 거북선 대교입니다. 시속 50km 이수신 장군이 돌아왔으면 좋겠다. 시간 걸렸을 겁니다. 내가 뭘 하겠어요. 경험자 말 들으세요. 정말 인도네시아 사람들 힘들게 하지 마세요. 여기 좀 사람 있네. 버스커. 이순신 장군이 호남이 없으면 차 세우세요. 혼자 더 빨리 가세요. 사장님 나빠요. 아니 근데 여기가 거북선대교 아래에 왔어서 낭만포차 왔습니다. 아, 네. 지금까지 내리세요. 대리운전에 대리운전 하시는 분의 친절한 대리운전이었습니다.